자, 여러분, 고종수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미 해설 강의를 녹화를 했습니다만은 통계를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받았습니다. 몇천 명이 이제 응시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전체 평균은 64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4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30%, 이게 중요하죠. 이 상위 30%는 89점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이 점수가 국가직 상위 직렬, 국가직 중상위 직렬에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한국사 내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로 90점, 95점, 100점 맞은 사람들은 한국사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85점, 80점 맞으신 분들은, 남은 기간, 실망하지 말고 남은 기간 조금 더 분발, 파이팅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70점, 75점 정도 나오시면요. 이거 빨간불입니다. 한국사 때문에라도 국가직에, 국가직, 제가 이제 중상위 직렬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가 빨간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치는 온라인 모의고사 시즌1, 시즌2 있죠. 그거보단 이게 한 10점 정도 쉽습니다. 23년 국가직 지방직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반 문제 정도 어렵게 이제 문제를 설계를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유독 그 오답률 상위 문제가 세 문제가 유독 눈에 띕니다. 그 7번 문제가 이제 정답률이 48%가 나왔습니다. 이 정답률 제일 낮아요. 근데 이게 평범한 문제 아닐까요? 요건 이제 22년 국가직 문제를 살짝 리메이크를 좀 했습니다. 모든 강사의 기출 문제집에 이 문제는 실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뭐 서울시든 다른 직렬에서 나온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번 답치신 분들이 많아요. 승정원이 국왕의 비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왕의 교지를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국왕의 교지를 작성하는 관서는 예문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역대 기출 범위에서 좀 저는 정답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함정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15번이 있습니다. 15번 정답률이 49%가 나왔거든요. 뭐, 한 2, 3천 명이 응시를 해서, 한 3천 명 이상이 응시를 해갖고, 정답률이 49%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본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 20년 국가직 국어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출문제집 비교해보면, 우리 선생님이 너무 성의 없이 변형을 시킨 것 같은데? 라고 싶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답치신 분들이 많아요. 조선기의 중인시사가 조선기 문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정답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제가 이제 15세기에 설화문학이 꼽힌다 그랬죠. 설화문학 작품 하면 서거정의 피론잡기가 있고 성년의 용재총화가 있는데 교과서에 이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년의 용재총화는 우리 공식 기출에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서거정의 피론잡기는 우리 공시에 지난 17년 동안 최소한 5차례 이상 언급됐습니다. 이거 솔직히 필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을 알아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뭐, 동그라미 1번, 3번, 4번이 워낙 확실하니까, 정답될 게 2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압축시켜도 돼요. 근데,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문화 쪽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답률 상위 빅3가 전부 조선시대네요. 20번 문제 정답률이 51%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요 탐구 자료는 홍경래 경문인데, 요건 16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탐구 자료를 그대로 복사 붙이기해서 끌고 놓은 거고요. 선택지 1, 2, 3, 4번은 그럼 뭐냐? 요건 21년 계리직 문제의 선택지를 끌고다가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 19세기에 농민항쟁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홍경래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홍경래 경문은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토를 버림이 썩은 흙을 버림과 다름이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힌트죠. 여기서 말하는 서토. 자, 서북지방 말하는 거죠. 평안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홍경래의 경문은 지금까지 이제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사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구 자료에서 홍경래의 난을 뽑아준다면 사실 문제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2번, 요 진주밀란 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답률 상위 세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전부 조선시대인데, 이게 이제 뭐 기출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출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정답률이 낮았다는 것은 아직도 뭔가 좀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올해 국가직이 뭐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거나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국가직 중상위 직렬 생각하시는 분들은 90점, 95점이면 만족할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80점, 85점도 남은 기간 조금 더 파이팅 하시면 충분히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 문제지로 75점, 70점, 이분들 빨간불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아직 한 달 이상 남았거든요. 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이게 한국사에 대해서 최소한 하루 두 시간씩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파이널 압축정리 지금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 1.3배속으로 한번 들으십시오. 이 정도 시험지로 70점, 75점 나오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 자체가 머릿속에 깔끔하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제 잔소리를 이제 곱게 듣지 마시고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